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부실사모펀드 관련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이 내부 통제 부실을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영근 기자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와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까지 부실 사모 펀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의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실 사모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하지만 해외 금리 연계 DLF와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법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지배구조 법령상 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핵심과 본질이라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례가 없던 사건이었고 재판부에서 숙고 끝에 이런 판단을 내린 이상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다른 부실 사모 펀드 관련 경영진의 징계 수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금감원과 증선인은 내부 통제 기준 의무를 위반했다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는 안건 심의를 1년 가까이 미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나와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이어가기엔 이번 소송 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재 일정이라든가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DLF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현근입니다.